보호망.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일단은 체한테 안 좋다면 제 영상 이번에 필수 시청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40세 남성과 여성, 50세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일단은 ABC로 가입을 해서 임플란트 400만원, 크라운 한 개당 12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험료가 3개 다 가입하면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4,820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밑에 보시면 보철과 보존을 다 넣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존만 넣던가 아니면 보철 넣으면 보험료가 많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일단은 A사예요. 5년나 5년 만기로 했고요. 그래서 5년나 5년 만기로 했을 때 임플란트 150만원, 그 다음에 브릿지 75만원, 틀니 150만원, 2년 미만 시에는 3개지만 연간 3개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 보철 지로는 150, 그리고 크라운은 50만원, 뭐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는 다 뭐 공통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사예요. B사 같은 경우는 45,000원, 5년나 5년 만기고요.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50만원, 틀니 100만원, 크라운도 40만원 넣어드렸고 인네이, 온네이 다 넣어드렸어요. 요 두 개로 일단 플러스 하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 더 플러스 하면 41,660원, 그 임플란트 150, 그래서 임플란트 여기 150 있죠? 250, 400만원, 그래서 보철치료 하나당 400만원 받을 수 있고요. 보존치료는 여기 크라운 50, 여기 두 번째 40, 그 90이잖아요. 그래서 크라운 30만원, 그래서 12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3개 혼합 플랜으로 가입 1년 이후에 임플란트 1개를 하고 크라운 1개 치료 시에 일단은 134,482원을 10개월 곱하면 134만원 정도 납입하고요. 1년이나 2년 미만 시에는 50% 감안했다 할지라도 260만원, 그리고 520만원에 50%니까 260만원이죠. 임플란트가 2년 미만 시에 50%니까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납입 보험료가 134만원이니까 제가 260만원 받았으니까 130만원 정도 이득을 본 셈이다. 물론 2년 이후에 하면 40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리고요. 자, 40세 여성 기준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험료가 40세 남성은 13만원대였는데 여성분들은 11만원대로, 그래서 보철 400, 보존 120, 그 재식님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150, 100만원, 150 요렇게 넣어드렸고, 지금 금속버블리에서 상품명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따가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어디인지 상품명과 회사명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C 먼저 가입하고 AB 가입 안 돼요. ABC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요런 식으로 11만원, 보철치료 한 개당 400만원, 2년 이후에, 2년 전에는 200만원이겠네요. 50%니까. 보존치료도 1년 이후에 120만원, 1년 전에는 6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은, 아까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고요. 보철치료가 50세가 여기는 150, 그리고 여기도 150. 왜냐면 50세부터는 여기 비사가 100만원이 아니고 75만원 확 내려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이 아니고 25만원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가 194,000원. 물론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어요. 크라운은 110만원. 하지만 치족을 5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425만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가 19만원. 예를 들어서 1년 납입을 했어요. 여기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3개 혼합 가입 이후에 1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크라운 했어요. 그러면은 194,000원을 10개월 납입했으면 190만원 정도. 그래서 일단은 260만원에 520만원에 50%니까 260만원 받고, 내가 194만원 납입했으니까 거의 70만원 이득이다. 그냥 소식으로, 그냥 소심하게 임플란트 한 개랑 크라운 한 개 했을 때, 근데 임플란트 두세 개 했다. 임플란트 두세 개 했다. 그 훨씬 더 이득이겠죠. 보험료는 낸 건 똑같지만 보장은 이 금액에서 260만원에서 곱하기 2, 아니면 세 개 하면 뭐 거의 뭐 500에서 600만원 받을 수가 있겠네요. 2년 이후에 100%면 더 많이 이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나 크라운 한 개 했을 때는 별 재미를 못 봐요. 하지만 뭐 두 개나 세 개 하면 거의 적어도 못해도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만약에 2년 이후에 임플란트 세 개 했다,
그러면은 이 425만 원에서 세금이 얼마예요? 1200. 1200에도 또한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330. 그러면 한 1500 정도 미니멈으로 1500. 근데 여기 19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얼마죠? 거의 2년이면은 200. 200에서 400. 아니면은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480. 480 납입하고 거의 대략적으로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0만 원 있겠지만 480만 원 납입하고 초읍에 보험금은 받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크라운이나 뭐 자잘한 거 인내이 온내이 아말감 여러 개 있다. 그럼 더 이득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50대 남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0대 여성. 50대 여성은 남성분보다는 보험료가 한 2만원 정도 저렴하네요. 그죠? 그래서 2만원 정도 저렴해서 한 16만 1000원. 그래서 치조골, 50대니까 역시 똑같이 치조골까지 50만원 합산해서 한 개당 425만원. 보존치료는 110만원. 그래서 남성 여성 똑같습니다. 임플란트 150, 임플란트 75만원. 그래서 치조골 50만원 넣어드렸고, 또한 여기 임플란트 150. 합산해서 375인데 치조골 50만원 넣어서 425만원이다. 크라운은 A사는 50, B사는 30, C사도 30. 그래서 다 합쳐서 110만원. 110만원 내니까 이렇게 더 3개 가입하고 1년 전에 소심하게 임플란트 1개하고 크라운 1개 했다. 그러면은 16만원 정도 납입하고 10개월이면 161만원 납입하고요. 그 다음에 520만원에 50%니까 260만원. 받았고, 그러면은 260만원에서 160만원 납입한 거 빼면 거의 100만원 정도 이득이다. 근데 여기다가 임플란트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으면 여기서 260만원 더 합치면 360만원 정도. 네, 360은 아니고 임플란트 한 개 빠지니까 얼마죠? 425만원에 50%니까 260만원 정도. 아니, 한 210만원 정도? 210만원. 그러면은 100만원에서 210만원이면 한 310만원 정도. 그리고 세 개면 여기서 또 지금 210만원을 더하면 한 520만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년 이후에 당연히 보험 청구했으면 납입한 보험료도 많겠지만, 그런데 2년 이후에 100%니까 한 개면 425만원, 치조골까지 포함해서 두 개면 얼마예요? 425만원이니까 850만원, 세 개면 1275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